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희는 아라동에 있는 성화학교에서 온 여러분의 이웃입니다. 여러분들을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왔습니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게 된 강혜경입니다. 부탁합니다. 다른 데는 잘 모르지만 5월이 되면 가족들은 다시 돌아보게 되죠. 애틋한 마음이 저로 생기는 것은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가족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렇겠죠. 가정의 달 5월인데 오늘 날씨가 정말 좋은 수요일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여러분도 마음 활짝 여시고 함께 이야기도 듣고 웃고 즐기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모르시는 분들은 서로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러시스트 한 두세 가지만 내볼게요. 맞히시는 분은 여기 있는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와. 정답을 하시면 손을 번쩍 들어주세요. 네. 굉장히 쉬워요. 의사 중에 의과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되는 의사가 있습니다. 무엇이, 누굴까요? 정답 아시는 분. 의과대학을 나오지 않는 분. 네. 아, 목사님, 의사예요. 의사입니다. 다시. 의사. 정답을 외쳐주세요. 정답. 예. 장의사. 아, 맞습니다. 아~ 어디에서 누구십니까? 아, 화북에 온 김모수 목사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맞춰주셨어요. 네. 자, 다음은 쓰레기통을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답을 외쳐주세요. 아, 네. 우리 어머니 뭐라고요? 맞았습니다. 네. 어머니겠습니다. 어디에서 누구신가요? 동계동. 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잘 맞춰주셨어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개가 있어요. 가장 아름다운 개는 무엇일까요? 정답을 주세요. 네, 이렇게 하죠. 어머니? 아, 예, 맞습니다. 네. 아, 자, 네. 어디에서 누구신가요? 외도에서 온. 아, 예, 멀리 오셨는데요.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목풀기가 되셨나요? 네. 좀 어색하죠?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 있으니까. 재밌네요. 네. 앞으로 더 재밌는 일이 좀 있습니다. 자, 이 분위기를 바꿔주실 한 분을 소개시켜드리겠는데요. 이분은 노래로 언제나 우리를 즐겁고 행복해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최근에 동남아 순회 공연을 가시려고 하시다가 오늘 여기에 아주 소중한 분들이 오신다고 하셔갖고 한 걸음을 달려오신 분이 계세요. 자, 이름은 송성아 씨를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제가 동남아 가가지고 옷을 사고 왔어요. 공연하려고 했는데 공연은 안 돼가지고 옷을 튀어나온 걸로 입고 왔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아름다우시네요. 아, 역시 눈이 시력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또 마음이 예뻐져가지고 그렇게 보시는데 감사합니다. 나중에 선물 챙겨드릴 수 있으면 챙겨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좀 노래를 같이 부르고 싶은데요. 노래는 무슨 노래냐면 나의 살던 고향이라는 노래인데요. 어? 혹시 고향 어디세요? 서울. 서울 어디요? 서울. 여기저기 태어나셨구나. 아, 우리 예, 군자 하시는 대구입니까? 아, 그렇습니다. 제주도에서 태어나신 분. 아, 저 두 분만 손 들었네. 제주도 사람이 두 분밖에 이렇게 없네요. 우리 노래 하나 이렇게 불러보겠는데요. 보이시죠, 이거에? 나의 살던 고향. 어릴 때 많이 들었던 노래 한번 노래 한번 불러볼게요.
옆에서 딱 이렇게 아껴가지고 뭐 하나 딱 감시한 것 같아요. 우리 이게 그 노래에 맞춰가지고 우리 율동이 하나 있는데 율동 하나 쓰는데 빨래 많이 해보셨어요? 여자분들 많이 계신데 빨래 해보셨어요? 해봤어요. 옛날에 이렇게 빨래 손으로 다 했는데 요즘부터 세탁기가 하자는데 빨래 하는 걸로 이렇게 율동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빨래를 하면 제일 처음에 빨래를 모아서 모으고 그 다음에 뭐라 할까요? 주별로 그 다음에 물기를 짜요. 그 다음에 털어서 널어요. 요거를 이렇게 노래에 맞춰서 할 수 있는데 제가 몸이 워낙 이런 걸 잘 못해요. 그래서 너무 잘하시는 두 분을 한번 보셔봤어요. 한번 나오셔서 여기 보여주실 분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감사합니다. 가만히 또. 너 가만해. 나도 싫어. 자, 이렇게 한번 보면서 따라하던 것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얼굴 때리려고 해! 얼굴 때리지 말고!
잡으시고 오른손으로. 오른손으로. 응. 예. 알바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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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세요. 때려야죠. 이긴 사람 때리세요. 아니, 이렇게 잡은 사람 때리시라고. 때리시고 진 사람은 막으시고. 근데 되게 한 번만 더 해보세요. 가위바위보. 이긴 사람 이 사람 때려야 돼요. 자, 근데 이거를 그 다음 드렸으니까 노래에 맞춰요. 박자면서 노래를 천천히 할 테니까 맞춰가지고 한번 마에 살던 이긴 사람인 사람 때리고 때릴 때 막으시고 못 막으면 그냥 맞으시고 어떤 사람은 막힐 수 있고 다른 건 때려라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알아서 하시고 자, 노래 한번 배우면서 부르면서 같이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이분들이 잘 하는지 못하는지. 네. 왼손을 잡고 아니 이거 막 싸움 나면 안 돼요. 아까 믿었어. 굉장히 아이 안 되는데 자 한번 어떻게 하는지 목소리 좀 뺐다 한번 껴보세요. 뒤에서 뺐다. 자 한번 잘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꼼짝마 시작. 선물 드립니다. 근데 오늘 여기 제일 나이 많으신 분이 계셔요. 우리 어머니하고 여기 집주인 어머니 계셔요. 한번 나와서 한번 해보시기로. 어머 한 번씩 나와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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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 주고 그러면 거기서요. 거기서. 자, 안 나오니까. 왼손이다 왼손. 왼손으로 왔어. 왼손으로 이쪽 손 우리 앞으로. 네. 가위바위보 해보세요. 네. 자 우리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84세요? 아, 우리 어머니는 몇 살로 보이세요? 60. 79. 와. 이렇게 많으신데 점점 가지고 해서 오늘 좀 이렇게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자, 잘 보시면서 응원하면서 보겠습니다. 오른손으로 안 잡아도 돼요. 왼손만 잡으시고 발배하고 할 거예요. 하나 둘 셋 세이클로바의 그 꽃말이 뭔지 아세요? 세이클로바 행복이죠. 네이클로바는 행운. 사람들이 네이클로바를 찾으려고 행운을 찾으려고 막 다니면서 세이클로바를 막 밟아버려서 너무 많다고. 사실은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그날이 행복한 것이 더 중요한데 그것만 찾다 보니까 너무 행복을 찾다 보니까 행복을 그냥 너무 무시했던 것 같은데
오늘 그렇게 행복을 찾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소중한 한 분의 변화된 삶의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관숙 씨를 소개합니다. 큰 박수 받았어요. 저는 충청북도 시골 마을에 딸이어서 아들 한 명이 일곱 형제 중 여섯 번째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성격이 불같고 진취적이셔서 호랑이 아버지라 불렀고 엄마는 내성적인 성격에 글도 모르시고 착하기만 하셔서 두 분이 잘 맞지 않아서 자주 싸우셨습니다. 싸우실 때면 아버지는 엄마를 밀치고 밥상도 자주 던지고 싸우셔서 온 동네 사람들이 알 정도였습니다. 두 분께서 싸운 다음 날은 엄마는 누워 계시고 아버지께서는 저녁쯤 집에 들어오실 때 약을 사오셨고 몇 날을 일어나지 못하면 무당을 불러 굿도하셨습니다. 친구들과 놀고 있다가도 아버지가 오토바이 소리만 나면 빨리 청소도 하고 마당에 물도 뿌리고 혼나지 않기 위해 소똥도 치고 했습니다. 저는 항상 엄마처럼 참고 착하게 사는 것이 싫었습니다. 긴장된 가정 환경 속에 학교 생활만이 유일하게 친구들과 놀 수 있어서 공부하지 않고 놀기만 좋아하다 보니 공업 고등학교에 가게 되었고 졸업을 앞두고 미래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공부하기 싫고 대충 살기는 더욱 싫고 이때 생각해낸 것이 미용실 원장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 한번 사는데 멋지게 살고 싶었습니다. 외국 나가 미용 공부도 하고 출세해서 돈도 많이 벌어 좋은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멋지게 다 누리며 살아야지 생각하고 그 후에 대전 홍명미용학원에 등록해 자격증을 따고 서울 명동으로 취직을 했습니다. 명동 미용실에 와보니 모든 것이 신기하고 연예인도 보고 TV에서 보던 것들을 실제로 보니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다 거짓말 같았습니다. 그래도 좋은 것은 가정을 떠나 매일 일 끝나고 친구들과 나이트 가서 노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미용실 원장님께서는 교회에 다니셔서 미용실에서 자주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은 늦게 퇴근하는 미용사들을 위해 4층에서 수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흥회가 있다고 지배인 언니가 4층 예배실로 참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부흥회에 최자실 목사님, 내성마비 송명의 시인 장영철 목사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마지막 날 뒷자리에 앉아있었던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온 거 신나게 박수치며 노래를 따라 부르게 되었고 한참 후 기도 시간에 목사님께서 내일 일은 아무도 모른다며 이 시간 결단하라며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말씀에 제가 일어났습니다. 나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가슴이 두근두근하며 눈물이 흐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속에서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저의 생각은 내가 왜 이러지? 창피한 생각밖에 없었는데 저는 영접 기도를 따라 드렸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예배 중에 있었던 일들이 너무 신기하고 무언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전과 같이 미용실 생활하던 중 저는 토요일이 되면 시골집에 가기 위해 퇴근 후 고속버스 터미널로 가 버스를 타고 갑니다. 가던 중 내 속에서 너 죽어 하는 것이었어요. 너무나 또렷해서 내가 반문해서 내가 왜 죽어? 하니 다시 너 죽어. 버스기사가 달리다가 교통사고 나면 너 죽어 하는 말이 큰 충격이 오며 아, 난 죽는구나. 사람은 내가 살려고 해.
죽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죽는 존재구나 하면서 든 생각이 돈도 많이 벌고 출세해야 되는데 정말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 죽음의 단어가 충격이 되면서 죽음의 문제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미용실 끝나고 집으로 오면서 저는 하늘을 보고 하나님 계시면 저를 만나주세요. 정말로 지옥과 천국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하면서 든 생각이 어차피 인류미용사가 되어 돈 많이 벌고 출세하는 것도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고통이 있을 텐데 정말 사람이 죽는 것이 확실하다면 이 세상 살면서 착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와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는 것이 확실하다면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그럼 믿을게요. 저는 간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에 대해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까 생각 끝에 성경책을 사서 그날 밤 고모네 집에 왕십리에서 방에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는 말씀에 놀랐습니다. 그 계속 읽다 보니 눈물이 흐르며 제일 먼저 부모님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떡해요? 우리 부모님께서는 하나님 모르는데요? 하면서 성경을 읽고 모든 것이 믿어지고 더욱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졌습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이렇듯 사람이 왜 살고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렇듯 자세히 쓰여진 책은 처음이고 그날 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더욱 하나님에 대해 알고 싶어 주일날 무작정 성경책을 들고 나가 고모님 댁에 가까운 교회에 등록하고 교회 생활을 하며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니 행복하고 평안해졌습니다. 놀기 좋아하던 저는 그날 후로 나이트 가는 것은 재미가 없어졌습니다. 그 후 고모님께서 저를 부르더니 관수가 미용 다 배우고 그때 교회 다녀도 늦지 않아 하시면서 반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반대를 할까? 근데 내가 하나님을 알아버렸더니 하나님이 계신데 어떡하지 우리 부모는 왜 하나님을 안 믿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저는 면목동 언니네로 이사를 하게 되고 쉬는 날에는 언니 가방 공장에 일을 도와주면서 언니 교회 같이 가자고 언니도 가자 이렇게 하다 언니도 교회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엄마 이렇게 하나님 계시니 인천 언니네 가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옆에 가서 목사님 사모님 하나님은 계시는데 우리 언니가 하나님 믿지 않아요 그러면서 얘기해서 또 언니도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골집에 오면 엄마 동생 교회 나가자 하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 사랑에 대해 더욱 알아가면서 지난날 어린 시절 아팠던 기억들은 사라지고 부모님께서도 그렇게밖에 살 수 없었던 것이 이해가 되면서 하나님 사랑을 전하고 싶어졌습니다. MA 고통을 받으면 아프지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일은 아름답다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아 그렇구나 이 세상에는 얼마나 착한 사람들과 약한 자가 많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 당하는 대로 아파하는구나 생각하니 더욱 엄마를 교회에 모시고 가겠다는 생각이 되어 그 후 저는 시골 집으로 와 미용실을 다니며 시골 교회를 다니고 섬기며 얼마 후에 엄마와 동생도 교회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 후 2009년도에 호랑이 아버지께서도 교회 등록하셔서 하나님 영접하시고 집사님 직분도 받으셨습니다. 그 후 또 2015년도에는 오빠와 올케 언니도 예수님 영접하여 온 가족이 예수님 있는 가정이 되어 지난 어린 시절 아픔들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추억이 되어 만나면 옛날 이야기하며 울분울분 합니다. 이제 저는 소망합니다.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하느님을 만난 것이며 이제 제 남은 시간은 참 진리 대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며 살고 싶습니다. 저는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들에 색깔이 있듯이
모든 이의 삶 속에도 개개인의 선한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노관수 씨의 삶을 통해서 잠깐이라도 옛날 생각들 많이 하셨죠.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바보 아버지와 바보 아들이 있었어요. 어느 날 아들이 아버지 와 나도 왜 바보 됐어? 네가 전기질에 걸려서 바보 됐지? 아버지는 왜 바보 됐어? 네 샀다가 바보 됐지? 안 웃기시나요? 기다렸는데? 네, 그렇습니다.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은 누구에게나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는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온 한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분은 오늘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네 가지 원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메시지 후에는 재미있는 퀴즈도 있고 상품도 또 많이 남아있으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재미있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소영성 씨를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만남입니다. 인생에는 세 만남이 있습니다. 먼저는 부모와 친구의 만남,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 인연과 진리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세 개의 만남에서 운명이 결정되어집니다. 처음 만남은 부모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품에서 성장합니다. 둘째 만남은 서로가 끌리고 사랑을 선택되는 부부가 된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입니다. 인간의 두 개의 만남에서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생명을 얻고 영혼을 찾고 참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제3의 만남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인류사에 빛을 남긴 많은 사람들의 생애에는 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이 세 번째 만남의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며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실 수 있으며 또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네 가지 영적 원리를 통해 그냥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먼저 영상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일정한 법칙이 있습니다. 해가 지면 달이 뜨고 밤하늘은 별이 반짝입니다. 지구와 행성들은 일정한 주기로 자전과 공전을 계속합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 신에 닿고 신에는 강물이 되어 바닥에 향합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오고 들판에는 꽃들이 만발합니다. 이렇게 자연의 신비로움은 경복기만 합니다. 이 놀라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영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지 못하고 있을까요?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가 없습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과의 사귐은 끊어지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항과 무관심,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증거입니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넘을 수 없는 커다란 간격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선행, 종교적 수양, 철학적 신념 등 자기 힘으로 하나님에게 도달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 간격을 이어주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 죄의 대가를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의 약속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메시지를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맞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초청으로 예수님을 맞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과의 교제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 두 그림은 두 종류의 사랑을 나타내겠습니다.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은 내 생활의 중심에 나 자신이 앉아있으며 예수님은 내 생활의 밖에 계십니다. 모든 일을 나 자신이 결정하므로 자주 좌절과 혼란에 빠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은 그리스도가 내 생활의 중심에 앉아계시며 나는 내 생활의 중심에서 내려와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겼습니다.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서 결정하시므로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어느 그림이 당신의 삶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또 당신은 어느 그림에 속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당신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로 예수님을 맞아들일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생활의 중심에 들어오시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입으로 하는 말보다는 마음의 태도를 보고 싶어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저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내 죄의 대가를 치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맞아들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가 많이 되십니까? 네. 그렇다면 바로 지금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 안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문을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사실 수 없는 단 한 가지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초청하는 기도를 할 때 말씀이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 분명하지 않은 분은 그 믿음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함께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도 영접하실 분을 돕기 위하여 제가 한마디씩 기도할 때 눈을 감고 진실한 마음으로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머리 숙여서 기도할 때, 제가 할 때 여러분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이제 저를 보시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기 위하여 이 기도를 진실한 마음으로 드렸다면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성경 히브리서 13장 5절에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라고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지금 여러분의 마음과 생활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를 떠나시기 전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곧 응답 카드를 받으실 것입니다. 저희들이 오늘 전한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잘 전달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받으신 응답 카드에 느끼신 대로 솔직하게 의견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볼펜이 없으신 분은 손 들어주시고 볼펜 받으시기 바랍니다. 체크만 하시면 될 텐데요. 제가 먼저 안내하게 되겠습니다. 네, 첫째, 거기에 보면 여러분의 이름, 그 다음에 전화번호, 그 다음에 초청자 이름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전화번호, 초청자 가요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다섯이었으면 다음 항목 보겠습니다. 항목에 보면 당신은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해당한 항목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오늘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방법에 대해서 더 알고 싶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해당되는 부분에서 체크하시면 됩니다. 또 다 셋째, 더 알아보고 싶은 것이 있으십니까? 라는 해당하는 항목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습니다. 또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혹시 기타 항목 있으면 뒷면에도 기록해 드립니다. 작성하였으면 저희들 옆에 저희들에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전하는 것에 더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 다가를 나누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의 마지막 순서인데요. 많이 기다리셨죠? 재미있는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퀴즈도 있으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자께서 정말 재미있게 잘 인도해주실 거예요. 자, 황지숙 씨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황지숙 기자입니다. 지금 시간은 퀴즈도 풀고 선물도 받는 재미있는 퀴즈 시간인데요. 여러분 제가
재밌는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하면 다시 한번 큰 함성과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밌는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박수가 혹시 건강에 좋은 거 아세요? 네. 잘 아시죠? 그래서 간단하게 몸풀기 박수 게임을 할 텐데 제가 박수 한번 시작! 그러면 박수 한번 치시는 거고 박수 두 번 시작! 그러면 박수 두 번 치시는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네. 네. 자 그러면 박수 세 번 시작! 오 너무 잘하시는데요? 박수 두 번 시작! 박수 다섯 번 시작! 어떻게 손이 좀 따뜻해지셨나요? 네. 머리가 팽글팽글 잘 돌아가시나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문제를 풀어볼 텐데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정답! 크게 손을 들고 외쳐주셔야지 제가 선물을 드릴 수 있겠죠? 네. 자, 정답을 아시는 분들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정답! 크게 손을 번쩍 들고 정답! 외쳐주시고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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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면 아니 되었는다. 네. 아시겠죠? 그리고 정답을 맞추신 분들께는 너무 잘했다고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면 그 박수를 쳐주셔야 되는데 정답 따라해보세요. 무릎 한번 치고 손뼉 한번 치고 엄지 척 해서 굿. 최대한 느끼하게 굿. 네. 정답을 맞추신 분들에게는 다시 한번 굿. 해주시면 됩니다. 네. 아주 너무 잘하시다. 쉬운 그 런센스 퀴즈를 낼 텐데요. 잘 들어주세요. 선물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잘 드세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가장 좋아하는 폭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방폭포 아닙니다. 천지연 폭포도 아니 아닙니다. 외국에 있는 폭포인데요. 나이아가라. 정답. 네, 어머니. 나이아가라 폭포. 네, 정답입니다. 준비가 돼 있는데요. 아홉 문제 중에서 한 문제 골라주시면 돼요. 어머니께서 한 문제 보겠습니다. 자, 빨간 나비라는 러브라고 적혀있네요. 러브는 영어죠. 우리나라 말로 사랑이란 뜻입니다. 자, 그럼 문제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다음 삐리리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삐리리 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삐리리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네. 아니. 뭐가 안 들렸어? 하나님에서. 아니. 어머니, 답을 맞추실 때는 국박수, 국박수. 아, 국박수. 맞아요. 굿. 정답을 맞추신 분을 향해서 굿. 네, 잘하셨어요. 어디서 오신 분이세요? 삼양에서. 김영아님. 네, 잘 맞추셨습니다. 그러면 여덟 문제 남았는데 어느 문제 주실까요? 네? 가운데 합. 네, 이제 보겠습니다. 아, 십자가가 있네요. 이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에 돌아가신 것이죠. 자, 문제 내겠습니다. 정답! 하고 외치실게요. 아시죠? 정답! 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어디에 달려 돌아가셨을까요?
네, 좋습니다. 분위기 훈훈하고요. 어머니, 1번 문제 나왔습니다. 문제. 물음표. 물음표. 물음표 문제. 물음표 문제. 오,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보너스. 보너스 문제를 맞히신 분께는 상품을 두 개.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우리는 두 개예요. 빨리 정답 두 개요. 우리는 어느 교회에서 났을까요? 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삐리리에 빠져
초록색 되면? 네, 맞아. 네. 정답입니다. 잘하셨습니다. 큰거. 어머니 하나도 못 가져가셨어요. 어머니 하나도 못 가져가셨어요. 문제 세 개 남았습니다. 힌트 잘 주세요. 힌트. 오케이 오케이. 힌트를 잘 드리겠습니다. 자 어머니 어디 손실 누르세요. 외도에서. 예 외도에서. 어디 손실이죠. 힌트 어머니 세 개 중 사랑 이제 보겠습니다. 어, four 영어로 four 숫자 4란 뜻이죠. 손가락도 4를 가리키고 있네요. 어머님 4를 가리키고 있네요. 4 4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문제 내겠습니다. 조금 전 우리가 영상으로 본 어머니 혹시 정답을 아시면 정답을 외치셔야 돼요. 아셨죠? 우리가 조금 전 영상으로 본 샌드아트에 나오는 영적 원리는 모두 몇 가지일까요? 정답. 뭐죠? 어머니 말 그거 말로 하세요. 말로 엄마 말로 해야 돼. 했어요. 손으로 했어요. 그 아니고 말로 좋아하니까 말. 선물 감사합니다. 어머니만 빠져가실 수 없고요. 어디서 오신 누구세요? 이 집 주인? 이 집 주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정순예 할머니. 정순예 할머니. 네, 어머니 문제 두 가지 남았습니다. 두 개 나왔습니다. 문제. 네. 어느 거? 이 두 개 주시면 어머니 뭐 고르실까? 세 문제 보겠습니다. 네. 와, 이 다리에 사람이 한 명 서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적혀 있네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적혀 있네요. 네. 이 다리는 떨어진 두 곳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아버지, 문제 내겠습니다. 네. 그림에서 보이는 다리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네! 네! 네,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하나밖에 없어요. 고를 수가 없어요. 마지막 문제, 예쁜 단풍잎 문제 한번 볼까요? 어떻게 이렇게 꽉 문제만 빼고 하셨네요. 능력자들 너무 잘하셨어요. 그런데 꽝에도 문제와 선물은 있습니다. 힌트가 없는 분이지. 네. 그렇다면 어떻게 하셔야 되죠?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어주세요. 자, 다음 삐리리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 각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삐리리로 영접해야 합니다. 이제 끝났어요, 여러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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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와! 마지막으로 너무 많이 해주셨어요. 네,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떠셨어요? 즐거우셨나요? 네. 아, 저도 너무 재밌었어요. 혹시 선물을 못 받으신 분 계실까요? 안 계신가요? 안 계신 분도 어디 있죠?
받으신 분은 돌아가실 때 이렇게 선물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또 드릴게요. 네. 여러분 너무너무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이것으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잘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퀴즈 풀어보시니까 재밌으셨나요? 네. 네. 젊으신 것 같죠? 네. 젊은 사람들하고 놀아야 됩니다. 네. 자, 저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잠깐 저희 교회를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성안교회는 아라동에 위치해 있으며 지역 주민에게 더 편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섬기며 지역 발전을 위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힘쓰는 교회가 되도록 또한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이후에는 저희가 정성스럽게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입맛이 맛있을지 모르겠지만 준비한 식사와 다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이들 드시고 또 서로 담소 나누시면서 좋은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모임을 준비한 저희 팀 모두가 나와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준비한 팀 모두가 나와주세요. 자, 모두 나와주세요. 네, 주방도 나와주세요. 네, 오세요. 네. 네, 오세요. 네. 저희 다 성안교회 다니는 집사들이고 여기는 신풍에서 오신 목사님이세요. 여기 목사님은 성안교회에서 오셨습니다. 자, 차렷 인사. 네.